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하고 결국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받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이게 통칭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훼파되었고 나라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해방받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이었고 노예들이었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쭉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곳에 사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세력인 이 바사 제국을 흥왕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이 바벨론을 침공케 하셔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찌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더 강한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도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어요. 국력도 약하고 또 정치력도 약하고 우리가 이 땅도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작은 땅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은 땅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것 같아도 미국에 있는 한 호수 속에 쏙 들어가고요. 그랜드 캐년 속에 쏙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 작은 나라가 뭐 무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죠.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쩡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게 하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목적이 있어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레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방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뭘 하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국력이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바벨론을 포방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절명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노예로 살고 너무나 피폐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키는 동시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 물질도 붑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기술 지원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딱 모든 은금 보물들을 탈취해서 창고에 딱 보관해 놨는데 그걸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너희 거니까 다시 다 가져가라. 모든 국보급 이 귀중한 물건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고국으로 가져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당신은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노동력이고 군사력이죠. 사람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보내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보내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 보내면 일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노예계층의 정말 낮은 곳에서 3D 업종에서 일했던 그 많은 백성들을 다 하루아침에 해방시켜주시고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모든 재산까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에게만 또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감동을 주셔요. 에스라서 1장 5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저도 이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다 돌아갔다.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해방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원 다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훼파된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는 고레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넘겨주시고 그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방령과 또 고국으로 돌아갈 길과 모든 기술력과 공문과 물질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매우 소수가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불과 10만 명밖에 가지 않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3차에 걸친 기간 1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은 겁니다. 누가 그러면 돌아갔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너는 고국을 건국해야 돼 하면서 사명을 주신 감동을 받아 순종한 자들만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일 밑바닥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뀐 거죠. 그러면 신분 제일 밑바닥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바벨론 거민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 민족이 제일 밑바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군정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으로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큰 소리치고 우리는 활보할 수 있었고 일본 사람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여기 바벨론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제 살만한 세상에 온 겁니다. 지금 7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어요. 집도 여기 있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여기 있고 자기가 제일 익숙한 환경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밑바닥에 바벨론 사람도 있어 보복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고국에 돌아갑니까? 고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다 불탔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먹고 살 게 막막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들이라고 왜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왜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왜 울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니까 여기가 더 나아진 것입니다. 여기가 더 나아지신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왕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노예 생활이라 했으면 고국으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이 아닌 안주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묵살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감동의 일이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고 더 좋은 일이면 우리는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상황 따라서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은 바로 감동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악하고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시대를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희망을 갖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의 의미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멀쩡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해방시켜 주셨고 고레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사 이방인 왕이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물질을 손해보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돕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은과 금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성전 건축에 희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려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단지 육신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바로 왕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어떤 줄다리기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줄다리기입니다. 바로가 나중에 타협하죠. 야, 그래, 내가 졌다. 너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할게.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었습니다. 애굽의 신에만 경배했고 애굽의 왕에게만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내가 허락할게. 성전도 세워라. 애굽 안에 세워라.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은 가지 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가지만 물질은 다 두고 가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며 제물을 드려가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문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감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일상에 잘되고 못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더 긴 제목으로 부연하자면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주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수 없는 바벨론의 노예로 살니까 이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끌어내기 위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화감동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조롱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분명히 자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도 못하고 또 더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기본적인 그런 혜택도 못 받습니다. 뭐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얼마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는지 백성들에게 다 무상이에요. 해외 유학가도 공짜예요. 의료비 다 공짜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박탈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수천 명이 그리스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수많은 이런 바벨론 제국 안에서 당하는 불이익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화감동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피가 새고 너무나 힘들어서 맨날 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우니까, 매일같이 노인들 몇 분이 우시니까 지나가던 동네 유지가, 아이고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맨날 교회 저기 저 방에서 우나 물어보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 아이고 내가 지어드릴게, 내가 지어드릴게, 그만 오세요. 그래서 안 믿는 지나 동네 유지가 교회를 세워줬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맨날 우니까 불쌍해서 지어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졌던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잘못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기독교가 아주 약할 때,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미약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반가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런 기도를 교회마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게 하시고, 큰 사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또 뭐 유명한 의사 선생님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교육자 나오게, 과학자 나오게, 문화, 뭐 방송국 PD들, 뭐 훌륭한 예술인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포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사회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가 지금 망신살이 뻗친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방송국 사장,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된다.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을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은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직장에 들어갔을 때 부당한 권력이나 부당한 어떤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에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혜 물처럼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화감동 주시시는 하나님.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이놈! 너 부하직원 걔 괴롭히지 마. 내 아들이야. 가만 안 둘 거야. 땡!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날에 벌벌 떨면서, 너 예수 믿니? 네, 예수 믿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용서해줘. 이러는 역사. 잠깐만, 소설 하나 썼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보여지는 그 주변의 방해 세력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불이익을 주는 세력들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주님 저 상사 바꿔주세요. 저 악한 수장 변화시켜주세요. 이 정권 아니면 이 또 세력, 이 사장님, 이 권세자들, 이 국회의원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옳은 기도는 그들을 변화시켜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로마 병정에게 하나님 번개를 내려줘서 저를 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주님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고레스 그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이제 엄마 젖 간신히 뛰고 온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영어로 오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언어가 아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죄를 졌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우리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지 않아서 세상이 보이지고 만져지는 것에 지배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온과 만나 이곳에서 말씀하시니 세상보다 눈을 뜨러 보니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드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밖에 나가서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도님들 자랑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성도 있다 그러면서 자랑할 성도 다 미천 떨어지면 나를 괴롭히는 성도 얘기를 슬슬 꺼낸답니다. 아휴, 그 집사님 괜찮았는데 아유,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몰라. 아,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초신자예요? 새신자예요? 서리 집사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중직자들이에요. 그것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고요. 누구보다 뭐 많이 헌신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또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니다. 왜?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많이 했어, 많이 드렸어, 많이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공로가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옳은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린 바리새인이 최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드렸고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죠. 그런데 과부나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것 없어 눈물만 드렸어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소수의 감동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라서와 이렇게 병행 쭉 수직선에 있는 글들이 있다면 그 전에는 역대하고요. 이 앞에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이 초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후에 느헤미야 7장에는 성벽도 완성하고 성전도 다 완공했어요. 이제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바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두고 이 바벨론의 안락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모든 은과 금과 보물들과 모든 것들을 성전의 기물로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도 드리고 내가 가진 기득권 물질도 드릴 줄 알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고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어주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대들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여전히 살아갔지만 나라를 건국한 그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로 후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날은 바로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을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쏙쏙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강단, 그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 그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도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성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 지적할 수 있는 성도도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들을 때마다 아멘 대신 지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불행한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감동은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녁 집회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가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 접해서요.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귀하신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에 아주 아프게 투병하실 때 요양생활을 좀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주 단명하셔서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그 요양생활 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하셔서 위로도 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갑자기 눈을 어린아이처럼 확 뜨더니 목사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이 책도 그렇게 많이 쓰시고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까지 하시는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뭘까 너무나 호기심 있고 설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내가 진짜 요즘 깨달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싱거운 대답을 들어서 실망스러웠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들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말 박식하시고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 눈을 번쩍 뜨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나 이제 깨달았어. 여러분 이것을 마귀도 압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서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곳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힘을 모아 세상을 향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위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지금도 우리 교회 헌금이 두 개 들어와 있어요. 해외 교회 두 개에 지금 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 최소한 두 교회를 해외에 더 질 겁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 교회가 들었으면 그것이 낙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변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감동받은 자들의 순종하는 자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고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동에 움직이는 소수는 예배하는 자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추리고 추린 인물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했던 그 감동된 순종자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